복잡하지 않아. 저 안에 가족을 보면 내가 역할이 정확히 뭔지 몰라. 별 관측하는 거라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아직도 몰라. 아 진짜? 근데 별을 왜? 어떻게 관측했는지 뭐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아니고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안에 가서 하늘을 봐갖고 그 자켜를 잡아서 별을 관측했어. 왜 힘들게 저렇게 크게 돌려줘놓고 그렇게 축적을 하늘을 봐.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근데 아직도 저거를 갖고 어떤 사람들은 재단이다. 뭔가 이렇게 절실을 지내고 하는 재단이다 이런 건데 이 안에 그렇게 흔적은 없대. 또 내 가닥하고 위에 사단이 있지? 이게 일치해. 근데 이게 정확히 동서남북으로 가르친대. 그러니까 지형이 정확히 맞아. 그리고 남쪽에 이렇게 하나가 뚫려있고 오른쪽은 능이고 지금 사실 첨성대까지 갔다가 이거를 굳이 신랑이 타고 싶다고 이거 타고 가자고 다시 돌아가서 그죠? 다시 돌아가서 타고 지금 다시 첨성대 쪽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가기로 했지? 계림. 계림? 경주 계림. 경주 계림. 김할지가 타나. 김할지가 태어난 곳이래요. 돌고 갈까? 아니야 그냥 가도 돼. 이제 막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오빠 달려. 레무랑 타러 갈까? 레무랑. 여기가 계림길이라고 써있네. 계림길. 완전 시원해. 얘가 경주 계림인가 봐. 이쪽인가 봐. 이 나무가 1300년 됐다고? 근데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어떻게 저 잘렸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살린다고 계속 살리고 있는 건데 겨우 살린 거래. 세상에. 그럼 계속 가봐야 되나?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여기는 계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쁘긴 이쁘다. 예뻐? 회사로. 네 있습니다. 순간 없어진 줄 알았어. 여기 나무 하나 좀 멋있게 있고 요런 거 멋있겠다. 되게 선명하게 나온다 여기. 카메라가 보여? 좋아서 그래. 오빠 거기는 어디? 캠노처럼 돼 있어. 한번 저쪽으로 계림은 이 숲 이름이래요 그냥. 우린 누가 산 뭐 생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계림이잖아. 개가 닭개짤 거야. 근데 김할지가 태어난 게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알지야. 맞아. 그런 얘기 들었어. 그래갖고 그래서 계림인가 봐. 그런가 보다. 새의 숲이고. 그렇구나. 외우기 쉽겠네. 계림. 저기 끝에도 뭐가 멋있는 건축물이 있어. 가보자 저쪽에. 저게 반월대인가 봐. 오빠 저쪽으로 가보자. 노래 가사를 향가라고 불러. 향가 비야. 어떤 거 같아? 완전 새 거 같지? 완전 새 거 같아. 다채부자 댁인가? 그건 아니지. 여기 꽃도 너무 예쁘게 폈어. 최부자 아카데미 맞나봐. 여기가 다 그건가봐. 오빠 여기 경주 최부자 댁이래. 내거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아 그래? 근데 무슨 아카데미가 있어 여기. 뭘 가르쳐주는데? 그러게. 부자 되는 것 가르쳐. 들어갈 순 없나 봐. 아, 관람 시간이 있네. 5시 반. 잠깐만. 그때 여러분,
이런 삼킨 건 같은데? 대박, 뭐 섞은 거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까 놓쳤어, 어디 붙여? 아니, 일로 계속 가면 섞은 거 나온다고 그랬어. 그랬다고? 응. 어? 아, 아 못 들어가게 돼. 원래 못 들어가나 보다. 여기가 석빙고. 신라시대 얼음을 보관하던. 돌, 얼음, 저장. 머리 조심.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 오, 밝게 잘 찍히네. 여기가 무슨 석빙고 지붕 위에 있는 건데 환기구 같은 거 같은 거 같아. 아무래도 공기를 들여보내서. 그리고 여긴 지금 아직도 발굴되고 있어요.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 대박. 가, 계속 가, 가. 쫓아갈 수 있어, 요 정도는. 어. 와, 와. 조심해, 넘어져. 어, 가. 곱게 자라네. 자기야, 조심해. 자기야, 타. 어, 가, 가, 가. 달려. 나쁘지 않아. 여기는 경주 유추 왕릉입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렇게 찍지 마. 우와, 높긴 높다. 진짜 애들 옛날에 뭣도 모르고 여기 막 노랗겠다 올라가구나. 미추왕릉. 눈 오면 미끄럼 좋다고. 그치.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 이쁘다. 잘 나온다, 밝게. 그치. 확실히 영상은 이게 잘 나오지. 미추왕은 몇 대왕? 7대왕. 진짜 8대왕? 아닐 것 같은데? 자, 나가서 외워서. 7대왕이 왠지. 기억으로는 7대왕. 뇌물왕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미추왕이 한 5대? 4대? 한번 봅시다. 미추왕이 농업을 장려해갖고 막 성공한 왕이었을 수도 있고. 13대 왕이야, 우리 왕. 13대 왕이구나. 잘못 됐었네. 신라 최초의 김씨왕.